일단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부산 KT의 공격 일단은 윤영호 선수 슛이 약간 짧았고요. 공격권 다시 모비스가 가져왔습니다. 현재 8점을 앞서 있는 울산 모비스. 네, KT에서는 수비를 지역 방어로 바꿨습니다. 빅터. 네, 움직여줘야죠. 돌아섭니다. 한 발을 대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걸렸습니다. 블락샷 블라이크. 뒤쪽 이재도에게 오픈 찬스에서 던집니다. 4점 불발. 리바운드 따내는 전준범 선수입니다. 아, 패스를 굉장히 잘해줬는데 네, 아쉽네요. 네, 오픈 찬스에서 슛이 약간 짧았고요. 전준범 바운드 패스. 빅터 봐줍니다. 슛 동작 이전의 파울. 네, 지금 박철호 선수가 완벽하게 늦었기 때문에 파울로 잘 잘라줬어요. 네. 반칙으로 일단은 실점을 막았습니다. 네, 이 지역 방어에서 중요한 점이 다섯 명이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박철호 선수가 좀 늦었기 때문에 찬스가 네. 날 수밖에 없었네요. 모비스의 공격입니다. 전준범 안쪽 백인선에게 투입했습니다.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득점은 실패했지만 상당히 효율적인 지역 방어를 대처하는 방법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그렇죠. 박상호 돌아나오는 이재도 봤습니다. 골 밑에서 아, 속이면서 돌아섭니다.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 파울이네요.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블레이클리 선수의 반칙이죠. 네. KT에서는 그 지역 방어를 쓰는 게 아무래도 함지훈 선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함지훈 선수가 없기 때문에 존 디펜스를 깨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존을 쓰는 것 같네요. 예. 백인호 선수가 지금 계속 하이포스트 쪽에 나와서 공을 받아주고 있고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외곽으로 전준범 치고 들어가다가 멈췄습니다. 네, 뻑뻑하죠. 백인선에게 두 명, 세 명 사이에서 공을 놓쳤습니다. 블레이클리 이재도에게 패스 선택 높게 올립니다. 티빈 실패. 반칙 선언됩니다. 이재도 선수가 지금 마무리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네. 안에 큰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대충 올려놨어요. 지금 좀 뛰어갈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까지 줄까 말까를 한 건지 아니면 손에 안 걸리려고 대충 올려놓은 건지 모르겠네요. 좌중간에 박상호에게 연결됐습니다. 오늘 박상호 선수가 아직까지 무득점입니다. 네, 박상호 선수 오늘 플레이를 좀 쉬운 걸 해야죠.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첫 득점 박상호. 전준범에게 연결됐습니다. 현재 43대 37, 7점, 6점 차, 3점짜리 돌아나옵니다. 리바운드 빅터가 잡을 때 반칙입니다. 윤영원 선수가 자신의 파울이라면서 손을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골 밑에서 그대로 리바운드를 뺏겼기 때문에 반칙으로 윤혁원 선수가 끊었고요. 네, 아무래도 박철호 선수가 파울이 3개이기 때문에 윤혁원 선수가 그런 건 재치 있게 잘해준 거죠. 예. 43대 37. 뒤쪽으로 길게 전준범. 오른쪽 코너. 뒤쪽 물러납니다. 빠른 네, 패스나 아니면은 잘라서 주는. 짧았습니다. 많이 해야겠죠. 아, 다시 공격 리바운드 모비스에게 송창용이 올려놓습니다. 허드플라이 선거. 참 모비스 선수들은 송창용, 뭐 천대현 선수도 그렇고요. 허드플라이 공 없을 때 굉장히 많이들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준범 선수가 리바운드도 잘해줬고 잘 뛰어들어갔죠. 이재도가 어렵게 올려놓습니다. 반칙. 지금 패스도 굉장히 잘 들어갔고요. 송창용 선수가 골 밑에서 그 당황하지 않고 아주 여유 있게 플레이를 잘해줬습니다. 네. 45대 37의 스코어. 제트를 얻고 있는 이재도 선수입니다. 이재도 선수는 하도 빨라서 알고도 못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재도 선수한테 이제 도깨비 이렇게 좀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팬분들이. 전부 성공했습니다. 이재도 선수 기억나는 게 네, 보너스 원샷 할 때 스텝을 10번 밟았는데도 너무 빨라서 심판이 못 보더라고요. 아, 그렇죠. 지난 시즌 기억이 납니다. 예. 아마 그주 주간 그 보너스 원샷 1위 후보 선정이 됐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예. 김정민입니다. 안쪽 빠집니다만 박철호가 끊어냅니다.
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공격권은 울산 모비스. 네, 지금은 김종근 선수가 주기보다는 사이드로 공이 갔으면은 패스 가기 더 쉬웠을 텐데. 네. 네. 그런 점은 김종근 선수가 좀 더 생각을 하고 플레이하는 게 좋겠네요. 네. 지금은 심판진이 약간 벤치 정리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모비스 선수들은 뭐 계속해서 몸을 풀고 있거든요. 네. 사실 벤치에서 선수 감독을 제외한 코치나 선수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뭐 대부분 선수들이 일어나서 몸을 풀고 있었고요. 카든 플라이 카스퍼스 빅터 득점 실패 피스롤입니다. 김종훈 선수가 오늘 경기 상당히 좀 여유도 느껴지고요.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커드나 들어오던 빅터 선수를 봤습니다. 네, 지금도 박철호 선수가 사실은 자기 위치는 저기보다 한 1, 2m 정도 더 앞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네, 본인 위치를 좀 잘 못 잡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하여튼 1구 성공합니다. 빅터. 오늘 사실 경기 전에 전스텝을 대상으로 저희가 연출진과 저 그리고 현주 해설위원이랑 자이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공이 바뀌어서 그런지 저는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꼴등을 했습니다. 올려놓습니다. 선에서 공이 빠졌습니다. 네. 블레이클리 라인 바깥으로 나갑니다. 계속해서 모비스의 볼. 아, 지금은 아쉬운 공격 실패하였어요. 블레이클리 보시죠. 여기서 높게 좋은 장면이 올려놓는데. 하나 날아갔네요. 예. 공이 빠지면서 결국 득점을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김종근 뒤쪽으로 물러납니다. 샤클락은 이제 8초 빅터에게. 박상호가 수비하고 있습니다. 커스퍼스 빅터 전준범 반대쪽 돌아나갔고요. 샤클락 3초 2초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블레이클리 이제도 치고 들어갑니다. 직접 뛰면 바라봅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좀 급했죠 지금은. 블레이클리 선수라든지 동료 선수를 좀 조금 더 살려보는 공격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석점 정확합니다. 김종근의 석점포. 사실 부산 KT 입장에서는 꼭 넣어줘야 될 때 못 넣고 반대에게 역습을 쉽게 주기 때문에 지금 점수를 못 좁히고 있거든요. 예. 지금도 김종근 선수가 침착하게 아주 그 슛을 잘 성공을 시켜줬습니다. 그렇습니다. KT 입장에서는 좀 더 팀 플레이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지금 아쉬움이 계속 들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점수가 49-39 10점 차로 다시 벌어졌어요. 네, 블레이클리 선수도 1-1 찬스에서 턴오버가 나오고 네. 또 이재도 선수도 너무 급하게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상대한테 쉬운 역습을 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부산 KT에서는 지금 추격을 하다가 계속해서 막히면서 결국은 다시 10점 차로 벌어진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KT 입장에서는 이재도 선수가 좀 동료 선수를 살려두는 움직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울산 모비스가 통산 1라운드에서의 성적입니다. 50%가 넘는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평균 1라운드에서는 4.4회를 기록하는 모습인데 올 시즌에 현재 2승 3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의 모비스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1라운드 울산 모비스의 핵심인 양동근 선수도 지금 없고요. 라틀리프 선수, 문태영 선수 이제 서울 삼성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올 시즌이 특히나 1라운드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지금 뭐 전 시즌에 비해서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 2년간 양동근 선수가 없었을 때 모습인데 2014-15 시즌 그리고 15-16 시즌의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신영 아나운서가 전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군요. 네, 오늘 경기 중간에 함재훈 선수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벤치로 나갔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함재훈 선수 휴식을 취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 함재훈 선수의 공백을 또 어떻게 메워갈지 모비스의 공격력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진영 아나운서 이야기대로라면 함재훈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뛰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네, 계속해서 뒤에 서 있거나 움직이는 모습이 네. 경기에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KT의 공격으로 경기 속게 됩니다. 네, 그렇죠. 팀플레이가 이렇게 필요하겠죠.
전준범이 반칙으로 끊습니다. 세 번째 팀 반칙.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작전 시간 이후에 조동현 감독이 선수들한테 확실히 좀 지시를 하고 나온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나머지 네 선수가 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플레이가 상당히 필요한 지금 KT입니다. 이제도 김종문이 수비하고 있습니다. 심스 스크린 걸어졌고요. 네, 빨리 돌려야죠. 찬스가 아니면. 높게 걸렸습니다. 모비스의 공격. 카딘파이 전준범 득점인 정 반칙. 보너스 원샷. 아, 모비스가 속공 처리가 굉장히 매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빅터 선수의 골밑에서의 수비가 상당히 좋았죠. 참 빅터 선수가 이렇게 활약을 해준다라는 건 역시나 감독의 믿음 그리고 자신의 책임감이 얼마나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지가 좀 느껴지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리오 라이언스 선수가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추가 자유투는 실패한 전준범. 모비스 점수가 12점까지 벌어졌습니다. 최지훈 왼쪽 코너에서 윤혁은 쏘지 않습니다. 전준범의 반칙. 네, KT 입장에서는 양 팀 다 팀 파울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지금과 같이 파울을 유도하면서 투샷을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공격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전준범 선수가 교체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준범 선수도 이제 본인이 반칙을 했을 때 바로 제스처로 아 내가 잘못됐구나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전준범 선수가 교체되면 유재학 감독이랑 전준범 선수만 쳐다보고 그러니까 저도 지켜보게 됩니다. 박상호가 다가와서 얹어놓습니다. 박상호의 득점. 아, 연륜이 있는 슛이네요. 네. 점수 10점 차가 됐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득점 올리는 네. 모습이에요. 백인선 뒤쪽 송창용 오른손으로 짧았습니다. 빅터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다시 올라갑니다. 반칙 선언됩니다. 지금은 코트니 심스의 반칙을 선언을 했어요. 코트니 심스 선수는 억울해하는 모습인데 본인이 맞았다라는 제스처 같습니다. 볼까요? 아, 이 장면에서 올라갈 때 본인이 맞았다라는 이야기군요. 심스 선수가 팔을 썼기 때문에 파울이 지적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군요. 네. 제투 1구 실패합니다. 득점. 네, 좀 전의 상황에서는 심스 선수가 리바운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파울까지 지적이 됐네요. 그러니까 박스아웃을 통해서 자신의 에어리어,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특히 경합하는 과정이 나오니까요. 두 번째 제투 흘러나옵니다. 리바운드 심스입니다. 오준간 이재도 뒷쪽 박상호 쏘지 않고 팝니다. 두 명 사이에서 높게 올려놓습니다. 팔업 가볍게 밀어넣는 코트니 심스. 네, 박상호 선수가 지금 안 들어갔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줘야 다른 선수들이 그렇죠. 그 헬프가 들어오기 때문에 찬스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백인선에게 투입했습니다. 여전히 지역방어 사용하고 있는 부산 KT 김정근에게 반대쪽 길게 봅니다. 천대현 그러나 패스의 착용 시간이 길었습니다. 백인선이 다가와서 밀어넣습니다. 함재훈 선수의 빈자리를 백인선 선수가 현재 모비스에서 채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창원 LG 올 시즌부터는 울산 모비스에서 뛰고 있는 백인선. 네, KT 입장에서는 함재훈 선수가 지금 경기를 못 뛰고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지금 점수를 좁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번거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상호의 반칙. 공격권 모비스. 그리고 팀 반칙 상황에서 자유투까지 얻어냅니다. 아, 지금 팀 반칙 상황에서 3쿼터가 3분 56초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파울들은 KT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결과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곧 전에 공격에서 심스 선수가 조금 더 확률 높은 농구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네. 제트 1구 실패했습니다. 백인선. 아시아는 모비스 분들, 모비스 팬 분들입니다. 두 번째 자유투 시도. 두 번째 깨끗하게 성공하는 백인선.
점수 54-43, 11점 차입니다. 이재동 건너왔습니다. 박장호에게 빠져나오는 최지훈을 봅니다. 윤여건 스크린 받고 이동 커트리시 넣어줄 때 빅터 선수가 끌어냅니다. 지금 같은 패스가 심스 선수도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만 들어오면 그대로 연결이 되거든요. 예. 아, 윤여건 선수가 패스를 잘 못 넣어주네요. 둘이 겹쳐있는 상황에서 빅터 선수가 경합이 될 수 있게 계속해서 그렇게 붙여주니까 빅터 선수가 쳐내는 모습이거든요. 살짝만 넘겨주더라도 찬스인데. 석점포 박상호입니다. 중요한 상황에서 박상호 선수가 3점을 해주네요. 이 득점을 내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3쿼터 3분 27초 남았습니다. 김종근 현재 8점 차. 천대영 치고 들어가다가 뱅키샷을 노립니다. 득점 성공. 손을 썼을 때는 선수들이 이렇게 속지 말아야 되는데 네. 계속해서 돌파를 허용하면서 속고 있습니다. 56-46 이재도 좌중간으로 박성호 선수 치고 들어갑니다. 벤트전 안쪽에서 반칙 선언됩니다. 윤여원 선수가 교체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반칙으로 팀 반칙이 되면서 차이트 두 개를 얻어냈고요. 아, 말씀해 주신 대로 KT에서 선수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윤여원 선수가 맞나요? 아, 윤여원 선수를 빼주는군요. 예. 윤여원 선수를 빼주고 오창환 선수를 투입을 하고 있는 부산 KT입니다. 조동현 감독이 수비에 대한 집중력을 굉장히 요구하는 감독인데 네. 수비에서 조동현 감독의 생각을 좀 잘 못 따라주는 것 같아요. 지금 필드한 오창환 선수는 2013년도 드래프트 2라운드 5순위고요. 재물포 고등학교 또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2013-14 시즌부터 프로에서 입문하고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표 성공 박상호 다시 8점 차. 백인선 선수가 백인선 선수가 아니네요. 송창용 선수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백인선 선수가 쉬고 싶은가요? 나가죠. 벤치까지 들어갔다가 네가 왜 들어와 이런 제스처를 받고 다시 코트로 나섰습니다. 전준범 김종근 백인선 스크린 걸어줍니다. 김종근이 다가가서 뱅킹샷을 노립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속공을 나가야 됩니다. 속공을. 아, 패스를 밀어줘야죠. 예. 이재도 선수가 다시 또 세트 오펜스로 갑니다. 최지은 짧아요.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다툼 이번에 박상호가 이기면서 반칙까지 얻어냅니다. 지금 박상호 선수 손목을 부여잡았는데요. 지금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될 텐데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박상호 선수입니다. 이게 떨어지면서 뭔가 충격이 있었나요? 어느 상황인지 정확히 보질 못해서 예.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KT 입장에서는 박상호 선수가 좀 해줘야 그럼요.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장면인데 여기서 팔꿈치 쪽인가요? 팔꿈치 맞고 아마 팔이 저린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팔꿈치를 맞았을 때는 예. 네. 전기가 오른 듯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박성호 선수가 일단은 코트 바깥으로 빠져나갔고요. 박철호 선수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은 자유투를 쏘기 힘든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상으로 선수가 교체됐을 때는 교체된 선수가 자유투를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벤치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네, 지금 박상호 선수가 굉장히 3쿼터 들어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KT 입장에서는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할 텐데요. 자이투시도 박철호 선수가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게 또 부담이 돼요. 그런가요? 제가 얻은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때문에 일단 1군은 성공을 네. 하는 박철호 선수네요. 상당히 조금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에 박상호 선수였고요. 그 부담을 이겨낸 박철호 선수입니다. 두 개 모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6점 차까지 점수를 좁힌 KT입니다. 네, 박철호 선수를 바꿔주려고 그러는데 아마 슛을 쐈기 때문에 교체가 안 될 겁니다. 바로 안 되죠. 예.
박철호 선수의 파울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면서 농구를 해야겠죠. 박철호 선수 지금 개인 반칙 4개입니다. 백인선 2점짜리 라인 밖으로 왔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낸 이재도. 네, 존을 쓴 이후에는 속공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야죠. 아웃 넘버를. 높게 코트니 심스에게. 그러나 또다시 좋은 패스가 아니었습니다. 이재도 뒤쪽 최지훈에게. 다시 이재도가 이어받았습니다. 네, 2대2 해야죠. 이재도 린을 바라봅니다. 득점 실패. 리바운드 모비스가 따냅니다. 전준범, 김종근, 천대영까지 다시 김종근 이어받아서 우중간에서 전준범이 올라갑니다. 석점 불발입니다. 리바운드 모비스 득점까지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네, 또 나가야죠. 빠르게 속공 열어갈 수 빨리 밀어야 됩니다. 우중간에서 석점짜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잘 잡아줬죠. 리버스 레이업 불발. 다시 시도, 다시 불발. 반칙을 얻어냅니다. 파울을 얻어내네요.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일단은 반칙을 얻어내는 모습이 박철호였습니다. 아, 박철호 선수가 과감하게 지금 잘 올라갔어요. 예. 여기서 만약 외곽으로 빼거나 이래서 흐름이 끊겼을 경우에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잘 올라갔습니다. 파울 유도를 잘 해냈죠. 아, 여기서 백인선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백인선 선수를 교체해주고 있는 울산 모비스가 되겠고요. 이 자유투를 성공하면 3쿼터 1분 28초를 남기고 두 개 모두 성공할 경우에 넉점 차까지 좁힐 수 있습니다. 1도 그러나 실패입니다. 넉점 차는 안 되네요. 앞서서는 두 개 모두 성공을 했었는데 백인선 선수는 교체돼서 벤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5점 차. 네, 3쿼터의 점수를 굉장히 좁혔기 때문에 네. KT 입장에서는 4쿼터에 들어가서 충분히 해볼만 하거든요. 결국 모비스에서 추격을 허용한 상황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56대 51, 5점 차가 됐고요. 지금 박상호 선수가 왼쪽 팔꿈치 안쪽이 살짝 좀 부은 것 같다라고 박상호 선수가 보인다고 합니다. 박진영 아나운서가 전해준 이야기인데 오늘 경기는 조금 쉬다가 다시 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지금은 일단은 스프레이 파스로 조금 뭐 통증을 완화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네, KT 입장에서는 박상호 선수가 3쿼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4쿼터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좀 투입이 돼서 플레이를 해줘야겠죠. 그렇습니다. 박상호 선수가 지금 3쿼터에만 9득점 올리면서 팀 추격을 이끌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5점 차까지 따라붙고 있는 부산 KT가 되겠습니다. 유재학 감독 후반전 첫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6시 경기도 저희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중계해드립니다. 박영치 캐스터, 김태환 해설위원, 그리고 정승주 아나운서가 고양 오리온과 서울 삼성의 경기를 함께할 예정입니다. 올 시즌부터 고양 오리온스가 고양 오리온으로 팀명을 바꿨죠. 네, 그렇죠. 예. 저는 이 예고나 선수 소개할 때 이렇게 돌아서는 장면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멋있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저희 그 김태형 PD가 네. 올 시즌 프로농구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예. 아, 그림이 괜찮네요. 자, 이제 두 팀의 경기 현재 3쿼터 1분 28초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56대 51 현재 5점의 점수입니다. 저희 둘도 나왔는데 표정 너무 무섭게 짓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전날 화가 났던 것 같은데요. 모비스의 공격입니다. 네, 박상호 선수가 투입이 됐죠. 네. 다시 들어와 있는 박상호 선수가 되겠고요. 네, 투입 변화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쪽으로 뒤쪽 빅터에게 샤클락 7초입니다. 송창용 아, 높은 수비를 끌어내지 못합니다. 현대현 선수를 줬어야죠. 예. 아쉬운 상황이 됐고요. 지금 추격에 상당히 중요한 네, 케이트의 공격입니다. 해볼만 합니다. 그렇죠. 높게 올려줍니다. 아. 빅터 선수가 높은 탄력으로 끌어냅니다. 박상호 선수가 저 상황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빅터 선수가 지금 심스 선수를 철저하게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빅터 선수의 탄력도 굉장한데요. 지금 코트리 심스보다 손 하나가 더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추격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내내 뛰고 있는 빅터입니다. 네, 지치는 모습이 없네요. 박상호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모비스가 따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반칙까지도 생각을 하고 던진 슛이 아니었을까 싶었는데 약간 파울성이었는데 네. 골이 안 나왔네요. 김정근 3쿼터 남은 시간은 30여초 빅터의 석점짜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김정근 리바운드, 중요한 리바운드인데요. 커넨 플레이 득점의 동반책. 김종근이 좁은 공간에서 빅터를 찾았습니다. 아, 김종근 선수 뭐 리바운드 잘해주고 지금 패스도 굉장히 잘 찔러줬죠. 아무래도 빅터 선수가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굉장히 좋은 커팅을 들어갔습니다. 예. 양동근 선수가 없는 가운데 김종근 선수의 이런 활약은 유재학 감독에게는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최지훈 선수가 사실 헬프를 들어왔으면 저 패스가 안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네. 아직까지 팀 디펜스가 완벽하게 그 적응이 된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추가자유투 성공으로 3점 플레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함지훈, 양동근 선수가 없습니다. 김종훈 선수가 지금 외국인 선수, 빅터 선수와 함께 팀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네, 더 들어가야죠. 박상호 몰아붙입니다. 커트리 심속에 심찬스를 만들어줍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줘야 빅터 선수가 헬프를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심수 선수한테 찬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박상호 선수가 경험이 많구나라는 게 느껴지고요. 지금은 블락샷에 가로막혔습니다. 네, 던져야죠. 1초 남았습니다. 이재동은 높게 던집니다. 아까보다 맞고 떨어지면서 결국 3쿼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